오늘은 90일간의 유럽 여행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베니스에 있다가 오늘 코르티나 담페초로 이동했습니다. 이곳 캠핑장에서 3박을 하며 주변을 트레킹할 계획입니다. 캠핑장 입구에 빙하 녹은 계곡물 소리가 너무나도 장쾌하게 들리니까 이건 뭐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도 아니고 그동안 계곡에 가서 먹었던 닭백숙이 생각나서 오늘은 일단 향락객 모드로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기와 와인을 즐기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근처 호수를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밥숟가락을 놓고 호수 트레킹을 가게 되었답니다. 캠핑장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들머리가 있는 소라피스 호수입니다. 이 산에는 미주리나 호수와 얽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소라피스는 토파네 안텔라우 트레치메 사이의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미주리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로 곱게만 자라서 응석받이에 철이 없었습니다. 미주리나 공주는 크리스탈로 산의 요정이 가진 마술 거울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를 졸랐고 왕은 크리스탈로 요정을 찾아갑니다. 소라피스 왕의 요청에 요정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정원에 심어진 꽃들이 너무 강한 태양빛 때문에 시들어가니 산이 되어 그늘을 만들어 달라고요. 난감해하던 소라피스와는 달리 마술 거울을 손에 넣고 싶었던 공주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거울을 잡아버렸습니다. 순간 소라피스 왕은 산으로 변하고 놀란 공주는 그 산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딸을 잃은 소라피스 왕은 매일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그 눈물이 고여 미주리나 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파네, 안텔라우, 트레치메, 크리스탈로, 소라피스 등은 미주리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 봉우리 이름이랍니다. 우와. 지금 산 높은 곳에 이런 호수가 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